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3화가 끝이 났네요. 정명석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요. 저는 1화부터 정명석이 왜 저렇게 넥타이를 어두운 것만 매지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의도하고 코디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정명석은 죽지 않습니다. 그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석이 건강을 회복하는 이유 첫 번째, 행복 국수는 사라졌지만 행운 국수가 남아있다. 정명석이 극찬했던 행복 국수는 없어졌습니다. 정명석은 실망한 눈빛으로 폐업한 가게를 계속 바라봤죠. 그리고 행운 국수로 향합니다. 신혼생활도 없이 일만 열심히 해왔던 그의 인생, 행복을 누릴 기회도 없다가 병든 상태에서 찾아보았지만 너무 멀리 가버렸죠. 하지만 그에게는 행운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우영우가 작성한 데이트 시무 10조 8번 사항입니다. 8번을 다시 읽어드리면, 해녀나 다이버들에게 행운의 상징이었던 고래 꼬리 모양으로 도마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드리기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는 우강호이지만 서브 아빠인 정명석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영우는 병상에 있는 정명석에게 고래 꼬리 모양의 선물을 할 것 같아요. 앞에 국수집도 행운, 우영우의 선물도 행운이죠. 넘치는 행운에 정명석의 몸 상태도 결국 좋아지겠지요. 세 번째, 정명석의 시한부 인생의 시계가 멈췄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우영우와 정명석이 같은 고래인 이유를 말씀드렸고 왜 둘의 최종 선택은 달라지는지까지 설명해드렸어요. 선택은 다르지만 둘 다 각자의 인생에서 좋은 해방을 맞이한다고 말씀드렸죠. 13화에서 우영우는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에 고통스러워 잠을 못 이룹니다. 같은 시간에 정명석은 질병에 대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그때 그의 친구 동그라미가 시계의 건전지를 빼버렸죠. 바로 우영우는 고통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정명석은 여전히 괴로워했지만 작가님의 의도는 우영우의 해방과 동시에 정명석의 시한부 인생의 시계를 멈추었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영우 시즌2는 정명석이 없이는 진행이 안됩니다. 시즌2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시청률인데 안 나오는 게 더욱 이상할 것 같아요. 우영우와 최수연을 올바르게 성장시켜줄 인물은 오직 서브아빠 정명석 뿐입니다. 작품 내적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캐릭이고 외적으로도 거의 최고 인기 캐릭이죠. 충분히 건강 상태는 염려가 되지만 절대로 이 작품에서 빠질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오늘 14화 정명석의 건강 회복을 기대하며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